주님의 목마름을 채우라. 뉴저지 초대교회가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교 엑스포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선교 엑스포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21일 초대 선교 엑스포가 열린 뉴저지 초대교회. 교회 입구에는 페루, 중국, 이슬람 국가의 선교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침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은 복도와 입구에 놓인 사진들을 보며 각 나라별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무슬림 복장을 하고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선교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자가 눈길을 끕니다. 해마다 갖는 이 선교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또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성취에 동참하고 또 기도로 동역하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략 선교의 모델로 페루, 중국,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지역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략적 선교 방안으로는 현지인이 중심에 서는 선교, 거점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깊은 곳으로 향하는 선교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엑스포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 전략을 나눴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에 이어 선교 지역의 영상을 보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규삼 목사는 선교 전략 나눔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전략적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여행과 하나님을 위한 선교의 가장 큰 차이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서 나타납니다. 뉴저지 초대교회는 선교 엑스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교에 돌입합니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원을 확충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교와 의료사역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거나 전 세계 40여 개 지역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